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원면에 있는 전 1880평 평당 20만원 매매가 3억 7천만원의 전원주택지 개발 용지 또는 귀촌귀농지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저쪽 방향은 노원면 소재지 북충주 IC 충주 도심 방향이고요.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노원면 신효리이고요. 이쪽 방향은 주덕읍 덕년리 동충주 IC 주덕읍내 방향입니다. 저 앞 산 아래로 보이는 하얀색 고랑들 보이시죠? 1880평의 인삼밭인데요. 오늘이 소개 토지입니다. 마을도로를 따라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2차선에서 마을도로를 따라 200여미터를 들어왔고요. 저는 지금 인삼밭이 서쪽에 접한 마을도로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요 동네는 10가구가 채 안 될 것 같은 아주 작은 동네이고요. 주변은 과수원과 인삼밭 그리고 전과 답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시골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 처음 들어와 보는데도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것이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인삼밭이 주변을 구석구석 둘러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실런지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이 인삼밭은 충주시 노원면 신효리에 위치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 전에 면적은 1880평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승용차 기준 5분 거리에 노원면 소재지와 북충주 IC가 있고요. 10여분 거리에 서충주 신도시, 20여분 거리에 충주 도심이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인삼밭 둘레의 대부분은 잘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어서 사방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좀 전까지 인삼밭이 서쪽에 접한 도로를 따라 걸었던 곳이고 지금은 인삼밭이 북쪽에 접한 도로를 따라 걷는 중인데요. 가면서 왼쪽으로는 아주 여유롭고 한적해 보이는 전원주택들이 몇 채가 보이네요.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인삼밭은 모두 다 1880평의 매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삼밭은 평당 20만원으로 매매가는 3억 7600만원인데요. 600만원이야 뭐 그렇다 치고 거래 조건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감액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 토지는 계획관리인데다가 도로 여건도 나쁘지 않아 창고용지 등 여러 용도로 쓰임새가 많을 텐데요. 동네 분위기가 조용하기도 하거니와 인접 주민들께 피해도 안 줄 겸 창고와 같은 영업적인 목적보다는 거주나 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귀촌 귀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 토지를 복토와 함께 조금 다듬어서 2-300평 정도 되는 여러 필지의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재매매하실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자인을 잘 해보면
서양과 북향의 뷰가 나름 괜찮은 6-7필지의 전원주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라다 보이는 모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요 앞 하얀색으로 덮여진 부분 전체가 매매대상 인삼밭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바라다 보이는 모습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저 앞 멀리 보이는 산의 두 봉우리가 쫑긋한 것이 나름 매력 있죠. 북충주 IC에 근접하여 귀촌 귀농지, 다필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적합한 농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신효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인데요. 현재 인삼밭으로 사용 중이네요. 지형은 부정형 평지지형이고요. 면적은 1880평입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지 개발용지 또는 귀촌 귀농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만 9천원, 평당 매매가는 20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3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면 수재지와 2차선 도로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편안한 느낌의 시골 동네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귀촌 귀농할 뿐이나 또는 전원주택 용지로 조금 다듬어서 2-300평씩 7-8필지로 분할해서 재매매해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분께 적합한 토지입니다. 지금부터 2분 30초 동안의 영상은 매매와는 상관없고요. 그냥 세상에 갓 나온 어린 열매들이 너무 예뻐서 촬영해봤네요. 요건 복숭아 열매죠? 요건 뭔 열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두인가? 살구인가? 아니 매실인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인삼밭에 있는 인삼 잎사귀인데 자연인 TV에 나오는 산산잎하고는 좀 틀린 것 같죠? 원래 틀린 건가요?
요거는 사과일 거라는 심증은 드는데 확증이 안 되네요. 이파리를 보면 사과일 듯 싶은데 과일 앞부분이 톡 튀어나온 것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파리를 보나 나무로 보나 열매로 보나 배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배 맞죠?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